자, 보충 든든 학생들, 여러분 외우세요. 보충 든든 학생들 들으세요. 일요일 나와서 그날 못 본 단어 좀 봅니다. 그다음에 그날 오빠는 숙제 검사 받고 일요일 날 보충하면서 핑계한 내용 저한테 검사 받고 그다음에 특히 숙제 받아가야 되는지 내고 가야 되는지 확인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한테 빨리 말해서 이거부터 하세요. 보충하는 사람들. 저희도 해야 돼. 하고 싶으면 해. 다 외웠나요? 네? 다 외웠어? 인호 아직 좀 시간 높게 해? 다 외웠어? 다 외웠으니까? 노트 한번 줘. 노트 덮어봐라. 노트 되게 예쁘다. 선생님 가지면 안 돼? 안 돼? 잘 쓸게. 아 진짜? 그럼 그렇지? 아니 그 뭔 뜻이야? 아니 서운해. 그렇지라 안 할게. 서운해. 야 야 선생님 말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다섯 번. 죄송합니다. 봐줄게. 자 포인트 세 개인데요. 1번부터 보고싶다. 1번, 3번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 내마 뭐뭐처럼 보이다 영어로? look 다음에 뭐? 형사. look like 다음에 뭐 아니면 뭐? 명사 아니면 처리. 어 깨끗. 그 다음 노야 A를 비밀로 하다 영어로? keep A a secret. 그렇지. keep A a secret. 써준? 그 비슷한 생긴 세 단어 있죠? 네. 입양 하나 선택하다 영어로? 어, AD 읽어. Adopt. 뭐지? 맞아. Adopt. 스타야? ADOPT. 맞아요. 그 다음에 뜻 같은 두 가지 뭐라고 뭐였지? Adapt라고 Adjust. 아 그렇지. 같은 뜻 첫 번째 조절하다. 그 다음에 전치사 2가 붙으면 둘 다 무슨 뜻? You 어? 어 You를 시작한 나빨렸다 이 새끼 나빨렸다 노래 미식이 모르겠어요. 아우 나빨렸죠? 일단 다시 보세요. 이건 뭐지? 적응. 오케이 적응. 뭐 단기 암기력이 굉장히 좋네. 뭔가? 됐어요. 자 오늘 제도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9시에 태풍이 서울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보내줘요. 그건 모르겠어. 보내주면 이제 빨리 너는 근데 어차피 수업 8시에 끝나잖아. 근데 단어 봐야 되나? 단어를 봐야 되는데 어. 선생님 그거 워드마스터 30까지 다 끝나면 다시 워드마스터 1로 돌아가요. 그 원장님이 판단하죠. 너네가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으면 다른 교재를 하고 1로 넘어가는 거 맞죠? 그건 모르겠어. 원장이 판단하신다. 네. 지금 태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보여? 네. 지금 예상 경로는 한반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였는데 이 코리올로스 때문에 바람이 이쪽 편서풍이 불면서 태풍이 항상 이렇게 꺾이죠. 네. 그래서 지금 동해 쪽으로 많이 밀려났어요. 생각보다 시시하게 좀 끝나면 돼. 다음 주 화요일 학원 안 가요. 왜? 목적이 안 가요. 아니? 우리 학원 그런 거 없어. 몰랐어. 우리 학원 딱 그 8회 수업 기준이라 빨간 날 이런 기준이 아니야. 저기는 왜 8월 10일 목요일이 모델인가? 오늘 왔잖아 8월 10일. 아, 왜 그래 사잖아. 목적 진짜 안 쉬어요? 그 안 쉬는 안 쉬는 거 같은데? 따고 내가 못 들었어. 잘 모르겠어. 아무튼 태풍이 갈 때까지 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수업을 합시다. 페이지 34쪽 비행기 얘기네. 오씨 비행기 얘기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동사 체크. 여러분들 틀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연필하고 지우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는 숙제를 내줄 때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석이랑 동사 체크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까지는 부득이하게 책에다가 써보라고 한 점 양해해 주시고. 자, 같이 가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에 이런 정보가 됐어요? 아, 글 너무 짧네. 금방 끝나겠다. 자, when you're waiting for a flight, you might want to let people know that you are going on vacation. 네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너는 might, 아마도 원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뭐를 든 이하를 알게 하는 거죠. 네가 지금 휴가를 떠나고 있다. 네가 휴가를 떠날 것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 라는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네요. 뒤에 아마 뒤에 가면 리뷰 테스트에 활용되기도 하고. 자, 일단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문법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아, 일단 동사가 어딨죠? 동사부터 찾아봤죠. want, might want, 거기다 v. might 빼먹으면 안 돼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하나의 동사죠. 또 let 아닌데, 그 앞에 to 있으니까 안 되고 no 아닌데, 어, or. 그렇죠. you are going의 그 are 동사. 또 제일 앞에 있는 are도 있죠. 아마 두 개죠. 제일 앞에 waiting 앞에 are, going 앞에 are. 동사 세 개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 let people know 있죠? 엉덩이 표시. 엉덩이 표시. 엉덩이 몇 형식? 5형식. 그죠? 5형식. 5형식이 뭐냐면, 이거 포인트 아니야? 그냥 쓴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권을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로 5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목적격구어는 목적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let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 people, 여기에 know가 들어가서 이 구조로 된 거지. 그치? 즉,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알도록 하다라는 뜻을 가진 뜻이 되는 거고. 자, 이 let, 무슨 동사지? 사여? 동사. 그래서 make랑 have랑 let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치? 문법 설명 간단히 해봤어요. 자, 우리 포인트는 그거 안 쓸 거고, 나 문법 포인트 안 쓸 거야. 아니, 앞으로 리딩 시간에 원래부터. 자, 우리 going on vacation 되죠. 여러분이 영어로 휴가를 가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쓰면 됩니다. 오케이? 뭐 go to for holiday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냥 정해져 있어요. 휴가를 가다. 휴가를. 오케이? 다음 볼게요. So you might decide to take pictures of your boarding pass. And 앞에서 한번 잘합시다. 너무 길니까 문장이. And 앞에서 한번 잘합시다. 이제 잘랐어. Boarding pass 다음에 연필로. 연필로. 내 영어는 볼펜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 네. 너네 영어 박사 아니잖아. 당연히 연필로 해야 되지. And post them on social networking sites. So 그래서 너는 might 아마도 decide 결정할지 모른다. To take picture 사진을 찍게. 뭐의 사진? Of your boarding pass 너의 탑승권의 사진. 그리고 그것을 post 한다. 올리죠. 어디에? SNS.
그죠? 줄여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SNS라고 하죠. 근데 참고로 미국인들은 SNS라고 잘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죠? 아는 사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SNS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 소셜 미디어. 라고 해요. SNS는 비영어권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알겠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은 아닐 수 있다. 네. 그 다음 시켜볼게. 이노. This can be. 이것은? 뭐, 한번 읽어주세요. This can be dangerous. However, because hackers can copy the reference number on your boarding pass. Because 앞에서 한번 잘라주세요. 문장 좀 기니까. 두 덩어리 그래서 갑시다. 자, 동사 두 개 있겠네요. 어디 어디? 다 같이 어디 어디? Can. Can만 하면 안 되지. Be. Can be. 또? Can copy. Can copy. 두 개 되겠지? 이나 해서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상하지? 네. 이렇게 however가 아니라 어디 나오건 제일 먼저 해석해야 돼. 다시 however가 제일 앞에 나오건 문장 중간에 나오건 제일 처음 해석하는 그러나 부터 그러나 부터 해석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왜냐하면 해커들이 레퍼런스는 뭐네? 레퍼런스는 참고 넘버는 번호니까 그냥 참고 번호라고 합시다. 당신의 합승권에 있는 참고 번호를 인카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맞지? 자, 거기 2번 문제부터 풀어보고 갈게요. 자, 네 번째 줄. 디스가 의미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것을 위험할 수 있다가 사진 찍는. 그렇지, 바로 앞 문장 내용이죠. 즉, 뭐야? 탑승권에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리는 행위? SNS에 올리는 행위. 그치? 그대로 써주면 되죠. Taking pictures of your boarding pass and posting them on social networking sites. 그대로 써주면 그게 답니다. 얘들아, 2번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내신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다음 중 얘가 가르치는 게 내용이 무언지 쓰시고 이렇게 나와요. 네. 오케이. 너무 좋은 문제 나는 거. 다음 써준 They can then use it. They can then use it. To access your accent on account. Account on the airlines with them. 동사 하나 어딨죠? Can use. Use. Can use. 그들을 어스가 뭐지? 아, 그들을 너의 accent. 아니, 액센트 아니고 어카운트. 어카운트는 나와 있을 건데. 아, 오케이. 그들을 천천히 하세요. 항공 웹사이트에 어카운트, your account, 너의 계정. 계정을 접근할 수 있어. 접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네. 접속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이 동그라미, 이시 뭐야? 뭘 가르켜? 화살표로 연결해보자. 그게 뭐야?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렇죠. 레퍼런스 넘버로 화살표. So, 얘들아, 어카운트라는 단어는 참고로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포인트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거기다 책에다가 써놔요. 어카운트는 계정. 계좌. 계좌가 뭔지 알지? 네. 계좌 번호 할 때 그 계좌. 은행 계좌. 알겠지? 그 다음에 뭐, 고객.
설명 등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대학교 가면 여기까지 다 나오지만. 그래서 계좌번호가 영어로 뭐겠어요? Account number. 맞죠. Account number. 근데 사실상 우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계정을 말할 때 어카운트를 말하지 않죠. 보통은 ID라고 하죠. ID가 뭐예요, 말이죠? Identification의 말이에요. 알겠죠? Alright, 갑시다. 그래서 자, if they do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You may be able to steal your personal information. 그들은 아마도 너의 개인정보를 훔칠 수도 있다.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죠? 너의 여권 번호를 포함하여. 자, 거기 may be able to be죠 한번 쳐볼래요? May be able. 자, 쌤이 그 예문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해석해봐. We will can have dinner. 우리는 밥을 먹을 것이다. 어, 이거는 해석 안 되는데? 우리는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맞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맞죠? 이 문장 괜찮지? 괜찮아요? 아니요. 왜 안 괜찮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한 글자로 된 조동사는 연속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 이해됩니까? 근데 얘들아,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쓰는 말이잖아요. 만들 수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지. 우리가 can이 뭐라는 동의어라고 배웠죠? be 그렇지. be able to 부정사라는 동의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하나는 이걸 쓰고 하나는 이걸 써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일단 포인트 쓸게. May be able to 하나? May be able to 보면 돼. Maybe 여기에 왜 비동사의 원형 쓰는지는 이해되니? May가 조동사니까 맞지?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May가 무슨 뜻이지? 추측이죠. 일 것이다. 그죠? 뭐뭐 일 쓰고 있다. 이건 할 수 있다죠. 합치면 뭐가 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포인트는 이렇게만 쓰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will be able처럼 무슨 뜻이었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건 뭐가? 이건 뭘까? should가 뭐지? 의무죠. 해야 한다. 그럼 무슨 뜻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뭔 뜻인가? 자, have to 뭐라고 동의하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맞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must가 해야 한다.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그럼 이거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를 두 개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구조동사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원어민들이 실제로 스피킹할 때 아주 밥 먹듯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다 얘들아. 들어봐. 이거 될까? 이거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그치? Must는 해야 한다고, be going to는 will이잖아. 그치?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거 맞을까? 이거 맞다. 아니다, 틀렸다.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쓰지 않아. 어떻게 쓰냐면,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써요. 왜 그럴까? 나도 몰라. 워면 원어민들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재미로 얘기해줘. 어떻게 해석할지 알겠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곡 예를 해봅시다. 아니 잠깐만, 이건 짧으니까 내가.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 네이지고. 동사 어디 있어요? 두 개네요. 다 같이. Cover up. 또 might be. 거기다 V 체크되니 접속사는 even if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보자. 어디에 있는? 너의 뜻은 걔는?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even if 있지, 얘들아.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이거 좀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even if 만약 뭐 심지어 그렇게 써왔는데 그러면 이거야. 그래, 짧은데 좀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 날이. 오케이? 그래, 해석이 비록 숫자들이 덮여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문법 내용은 이따가 한꺼번에 풀기로 하고요. 일단 잘했어요, 이미. 자, 그 다음, there are many apps.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대요. 대답해서 자르고, that은 앱으로 화살표. 꾸며주죠? 그 앱은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는데? 바코드를 스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되니? 그 다음, no. 이 스캔, 물고. Even more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your flight, itinerary. 다음에 발음이 지금 이거 어떻게 발음했어? 다시 한번 해보면 reveal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렇게 발음합니다. EA는 입을 넓게 벌려서 E, E처럼 발음해야 돼. reveal하고 입을 쭉 벌려줘야 돼. 그렇지. 아이가 입을 다물면서 입안음이야. reveal. 오케이. 그래서 reveal하고 입을 크게 벌려줘야 돼요. 알겠지? 자, 동사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요? Can. Can reveal. 또 없죠? 해석해보자. 이것은 드러낼 수 있다. More, 더 많은? 더 많은? 개인적으로. 그렇지, including 포함하라고 했지? 뭐를 포함해? 당신의 비행기 그렇죠, very nice, 잘했어. 그 다음, 서준아, 써. So if you want to take a picture at the airport, take a selfie instead. 공사는 want랑 take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너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면 대신에
셀카를 찍어요. 오케이. 셀카는 콩글리시입니다. 셀카라는 용어는 없어요. 셀피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잘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And after your flight, 그리고 너의 비행 후에 Be sure, 확실히 해라. Destroy your boarding pass. 탑승권을 파기하는 것을. This is the smartest way to stay safe and secure when you travel. 이것은 네가 여행할 때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보안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똑똑한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나도 몰랐어 사실. 탑승권은 뭐 기념하고 싶어도 안 버리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Anyway, 자 문제 봅시다. 일단 1번은 제일 마지막에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2번은 했고요. 3번에 몇 번? 땡. 3번입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딩패스 온라인에 보여주면 안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법 내용인데 이거 같이 풀어보고 숙제를 하나밖에 안 내줘. 그 다음 부분을 좀 그냥 이따가 끝내든지 하죠. 자, 1번 어법상 틀린 거 볼게요. 1번 아까 쌤이 얘기했지. 거기 왜 원형이 와야 된다고 얘들아? 왜 no라는 원형이 와야 된다고? 어? 네. 왜 let people know? 이거 쌤이 몇 형식이라고 했어? 5형식. 5형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people이 뭐야? 목적어. no가 목적격? 보어지. 근데 왜 이렇게 to know도 아니고 knowing도 아니고 왜 no만 써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사역검사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시험에 들어갔었지? 안 들어갔어요? 너도 처음 봐? 얘는 다 처음 봐? 이거 내용? 처음 봐요? 사역검사를 배우긴 배웠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문법 시간에 중요하게 할 거라서 길게 설명 안 하고 가볍게만 쌤이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 쌤은 학생들한테 이거 좀 외우기 쉽게 앞장한다서 헤멜레라고 외우라고 해요. 헤멜레. 헤멜레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진짜 그지 같은데 사역이 뭐냐면 너네 나중에 너 남자들 군대 가면 많이 듣게 돼야 됩니다. 사역이 뭐냐면 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시키다.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 누구를 뭐뭐를 하게 시키다는 뜻이야. 얘네 다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를 독특하게 사역동사라고 캐테고리를 나눠놓은 거야. 근데 얘네들의 문법적 특징이 뭐냐면 목적은 하는 이 자리에 반드시 뭐만 써야 되냐면 동사 원형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답인 거야. 알겠니?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이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안 하면 중3 때 영어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밥 먹듯이 나오기 때문에 중3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데미네요. 자, 여기서 데미 받는 게 뭐니? 찾아봐. 그들 게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야? 만약에 시험에, 학교 시험에 다음 중 둘 중 하나 모르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포스트 이시냐 포스트 데미냐. 그럼 너네가 이게 뭘 맞는지 빨리 찾아야 되잖아. 뭐야? 사진. 그렇지. 여기서 조심할 거. 이거는 보딩패스를 받는 게 아니라 보딩패스의 사진들을 올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맞는 거야. 알겠니? 요런 게 시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랬다 그럼 3번이 어딨냐? 커버. 커버. 자, 요게 정답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설명하면 다음 시간에 그 사람 커피 사줄게. 퍼포스. 아, 음료수 안 넣어. 주어가 없죠? 얘가 주어가